그날 이후로 찍힌 거죠. 진짜요. 공연 두 달 동안 저 걔들 때문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. 예매만 해놓고 일부러 안 오는 거예요. 완전 엿먹어라 이거죠. 선생님, 이 정도면 진짜 제가 화낼만 하지 않아요? 물론 화낼만 하죠. 문제는 어떻게 화를 냈느냐죠. 그니까요.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. 화날 때는 6초만 참아보라고. 저는 6초가 그렇게 긴 시간인 줄 몰랐어요. 하나, 둘, 셋. 그때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. 최근에 다른 일로 하는 적 있어요? 길에서 오는 아이를 봤어요. 애 엄마가 애를 버리고 간 거예요, 길에. 자기야! 애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가면 어떡해요? 그쪽에 무슨 상관이에요? 무슨 상관이냐고요? 애가 지 엄마가 지금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?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. 알아서 못하니까 제가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? 애 버릇 고쳐주려고 그랬대요. 우주 씨는 왜 그 아이한테 마음이 갔던 걸까요? 우주 씨가 그랬죠? 우주 씨 인생은 6살 전과 6살 후로 나뉜다고. 괜찮다면 그때 얘기 잠깐 해볼까요? 지금 이거랑 제 과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? 계속 피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. 아니, 피하는 게 아니라요. 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. 아직 상담 시간 남았는데.